그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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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사랑해, 그리마, 그리마, 사랑해, 그림이 사랑해, 어? 사랑해, 그림이 사랑해, 사랑해. 아, 평소에는 뽀뽀하더니 왜 안 해 또 오늘따라? 그림아, 사랑해, 사랑해, 그림이 사랑해. 응? 사랑해. 오, 원래는 엄마한테 뽀뽀하는데 지금 카메라가 막고 있어서 이상한 거지? 그지? 원래 그림이는 사랑해 그러면은 저한테 뽀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카메라로 제가 제 입을 막고 있어서 그런지 또 잘 하던 거 안 되네. 아, 뭔가 의도하면 안 돼. 그림아! 그림아! 사랑해? 응, 사랑해. 우리 그림이 사랑해. 자, 햇살이, 햇살이 차례. 햇살아! 햇살이 사랑해. 오늘 너네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햇살아! 사랑해. 우리 햇살이 사랑해. 아이고 이뻐. 우리 햇살이는 사랑해 하면 맨날 배 뒤집지요.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햇살이 이뻐. 아이고 이뻐. 그림아. 햇살이 이쁘지? 그림아. 그림이도 잘하는 거 있잖아. 엄마가 아니 여기 봐봐. 그림아 오늘 뭔가 안 도와준다. 항상 안 도와주지만. 햇살아, 햇살아, 간지러워? 너 맨 여기 뭐 있어서 그러지. 햇살아 사랑해. 응, 우리 햇살이 사랑해는 우리 햇살이는 상해, 사랑해란 말이 배를 뒤집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치? 햇살아 사랑해. 햇살이 사랑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우리 햇살이 사랑해. 사랑해요. 우리 햇살이 사랑해요. 아이 예뻐요. 아이 예뻐요. 아이고 사랑해요. 아이고 사랑해. 응? 그림아 마지막이다. 그림이 사랑해. 그림이 사랑해. 아이고 이뻐. 안 보이셨죠? 우리 그림이가 뽀뽀해줬어요. 같은 단어인데 사랑이란 단어를 보통 사람들이 강아지한테 쓸 때 아이고 육중해 얘는 그림아 너 그럼 궁뎅이밖에 안 나와. 궁뎅이만 찍을까? 사랑이란 단어를 강아지한테 쓰면 강아지들이 아 이게 뭔가 자기를 예쁘게 주인이 좋아해서 이렇게 부르는 소리구나라는 느낌은 알 것 같아요. 항상 사랑해 그러면 그림이는 뛰어올라서 뽀뽀를 한다거나 이렇게 손등이나 뭐 이렇게 발 같은데 막 이런 데를 핥아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햇살이도 사랑해 그러면 좀 달라요. 그림이처럼 햇살이는 저희 강아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뽀뽀를 못해요. 뽀뽀 그러면 뽀뽀를 항상 못하더라고요. 사랑해 그러면 뽀뽀 대신 햇살이는 배를 뒤집어서 보여주는 편이에요. 어쨌든 사랑해란 단어의 뜻은 강아지들이 잘 몰라도 뭔가 그냥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다 이런 거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연출이 안 나와서 아쉽지만 뭐 항상 그러니까 제 영상은 햇살아, 햇살아, 햇살, 햇살, 이 햇살, 간식? 이러면 쳐다보지, 어이구. 그럼 빠이빠이.